어느 날 갑자기 세계가 격리되었습니다. 치명적인 역병이 전 세계를 격리시켰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사람들이 집안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변했습니다. 모임이 금지되고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들 서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처음으로 무급 휴가를 주었습니다. 무급으로요? 다니는 보험회사에 사람들의 보험 청구가 눈덩이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은 보험을 해약하기 일쑤였고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금이 고갈되었고 사장님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곧 저에게도 그림자가 드리워지겠죠?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휴식도 갖고 그동안 쓰지 못했던 소설을 쓸 기회입니다. 오랜만에 쓰는 글은 잘 써지진 않습니다. 하루 종일 좁은 집안에서만 있었더니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잠을 기다리는 밤. 기다리는 긴 기다림. 기다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하루 종일 누워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잠도 오지 않는 밤이면 그동안 내 눈을 피해 있던 숨어 있던 그림자들이 스멀스멀 기어나옵니다. 나는 그림자들을 피해 불을 켜고 책장을 뒤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레고르 전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흉측한 벌레로 변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갑옷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누워있었는데 머리를 조금 들자 각질의 아치형 마디들로 나뉜 둥그렇게 솟은 갈색 배가 보였고 배 위에 겨우 살짝 걸쳐져 있는 이불은 금방이라도 홀라당 흘러내릴 것 같았다. 눈 앞에서는 몸통에 비해 딱하리만치 가늘픈 수많은 다리가 어쩔 줄 모르고 거두거렸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꿈은 아니었다. 꿈이 아니었다. 꿈이 아닐까? 꿈. 꿈.
첫날 허둥지둥 옷을 걸치고 현관에 나서려다가 무급 휴가 중이라는 걸 깨닫고 무척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다음날 아침 알림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일찍 일어날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일찍 일어나는 습관에 감염되어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모두가 습관에 감염되었나 봅니다. 어머니와 오랜만에 긴 통화를 했습니다. 어느새 노인이 된 어머니. 어머니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던 치과 진료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진료비를 보태기로 했었습니다. 잘만 버티면 어떻게든 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언제 다시 나갈 수 있을까? 조금 두려웠습니다. 오랜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습니다. 답장이 오진 않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지 조금 걱정됩니다. 그 사람과도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액자에 끼워넣고 보던 그 사람 사진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다 생각했던 사진.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사진처럼 잃어버린 감정이 불현듯 튀어나옵니다. 여느 연인이 그렇듯 우린 밤마다 서로에게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이유는 글을 쓰겠다는 저의 아집 때문입니다. 난 글을 쓰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글로 사랑을 이어갔고 우리는 글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작가들처럼 위대한 작품을 남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지친 몸뚱이를 소파에 눕히고 골아떨어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글을 포기하기 싫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삶. 꿈. 잃어버린 꿈. 잊어버린 꿈. 잊지 못할 꿈. 꿈. 요제프 케이는 꿈을 꿨다. 화창한 날이었고 케이는 산책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두 걸음도 채 떼기 전에 그는 이미 공동묘지에 있었다. 그곳엔 아주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게 굽이진 길들이 있었다. 그는 급류에 흔들리지 않고 떠있는 듯한 자세로 길 위로 미끄러져 갔다. 멀리서부터 갓 쌓아올린 무덤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그는 그 옆에서 멈추려 보였다. 깃발들이 그의 시야를 가려 가끔 무덤이 보이지 않았다. 시선을 돌리는 동안 그는 갑자기 그 무덤이 바로 뒤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급히 뛰어들어갔다. 뛰어가는 발밑에서 길이 계속 질주했기에 그는 비틀거렸고 바로 그 무덤 앞에 넘어져서 무릎을 꿇었다. 두 남자가 무덤 뒤에 서서 비석을 맞대고 있었다. K가 나타나자 그들은 비석을 땅에 쳐박았고 비석은 견고한 벽처럼 세워졌다. 덤불에서 제3의 남자가 나타났다. K는 그가 예술가임을 알아보았다. 손에는 평범한 연필을 들고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미 그 연필로 허공의 여러 형상들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비석 윗부분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비석은 높았고 그는 허리를 구부릴 필요가 없었다. 그는 발끝으로 서서 왼손으로 비석의 평면을 붙잡고 몸을 지탱했다. 숙련된 자세로 그는 그 평범한 연필로 금빛 글자들을 새겨놓았다. 여기에 잠들다. 그는 연필을 떨구고 다시 K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건 전 그가 보여줬던 활기는 사라졌다. K도 당황했다. 두 사람 사이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추악한 오해가 있었다. K는 오랫동안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꼈다. 예술가는 글자를 계속 쓰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K에게 구원이었다. J라는 글자가 완성되자 예술가는 격분해서 무덤을 발로 찼고
흙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케인은 결국 그를 이해하게 됐다. 손가락을 모두 사용해서 그는 땅을 팠다. 땅은 쉽게 팔았다. 바로 뒤에 가파른 벽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케인은 어떤 부드러운 기류에 떠밀려 그 구멍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가 저 아래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으로 끌려가는 동안 위에서는 멋지게 장식된 그의 이름이 무성위를 질주하고 있었다. 이 광경에 황홀해져 그는 잠에서 깨어났다. 1914년 12월 둘째 주. 어느 날 아침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 소설의 시작을 어떻게 할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끝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끝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끝이 나도 될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인플루엔자. 병은 모든 국가에 퍼져 있었습니다. 벌써 4년째입니다. 어느새 1918년입니다. 끝은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었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끝나길 바랍니다.